이건 뭐냐고? 이거 우리 서울에 계신 김영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도 선물하고 사모님들 화장품도 이렇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어머, 이렇게 화장품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비싸죠? 이거 주름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자. 리얼 할로 원데이 키드. 이렇게, 이게 눈가에 이게 또 주름 제거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나도 화장품 한번 사줬다고 큰소리 한번 쳐보자. 아유, 근데. 책이 조그만이고 몇개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양이 엄청난데? 나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네. 요즘 최근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전체를 이렇게 주셨네. 자, 1번 겨자씨부터 하겠지? 1, 2, 3, 지침서 교육. 이렇게. 이 똑같은 책인가 봐. 와, 이럴 수 있나? 우리 교회 딱 성도는 청년 교육을 할수 있는 딱 인원에 맞는 개수가 왔어.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영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이 책을 또 보고 연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아 목사님, 아버지 주여 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이전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 시대 성공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집필된 이 책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책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 자, 1권 바로 이제, 야, 이건 너무 좋네. 1권에서는 자, 창조 타락 구속. 창타구죠, 창타구. 창타구, 영접, 칭의, 회개, 성화, 예배, 믿음의 공동체, 종말. 야, 이거 너무 좋은, 자, 책이네. 한 권씩 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자, 1권, 2권, 바나바 양육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바나바 양육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봅시다. 바나바 양육에서는
여기도 문도. 그리고 바나바에서 이제 주기도문도 배우고, 부름. 아, 주기도문을 배운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를 믿고로 기름을 받으시고, 나의 마시고, 뜻이 하늘 같이. 그렇지. 이걸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운다, 이거지. 이걸로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배워도 되겠구만. 바나바 두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두 돌판. 이게 왜 301일까? 1, 2, 3으로 안 하고, 301, 40. 자, 색깔도 너무 좋고. 자, 301의 목차는, 출애굽기구나.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보물을 경과하라. 십계명이네. 1권은 기초적인 거, 2권은 주기도문, 3권은 십계명이네. 십계명. 야, 이거 좋은데. 꼭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네. 4권. 4권은 사도신경? 4권은 뭘까? 4권은, 사도신경이네요. 그렇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기본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성녀로 잉태하시고, 사랑하여 죽은 자. 이 챕터를 나눠서, 12 챕터. 야, 이거,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4권. 자, 그리고 또 이 비전이 뭐니, 고민이 뭐니. 자, 김영한 나동 삼갑지요. 귀한 분들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봅시다. 비전과 비전표. 너무 현장에서 톰라이트 참 읽었죠. 옛날에 복음문 외에 당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소식. 이것이
조리석거나 거리끼거나 좋거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